안녕하세요.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전화 상담하고 직접 와서 보는 거랑 이거 다른 분들 저희 구독자들 구독자 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이제 차이점이 뭐냐.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. 어제도 누구 와서 그 전화 상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데요. 이제 막상 이제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거 하고 이 목소리 갖고 그 사람을 갖고 알아가는 거 하고 그 차이지 딴 차이는 없어요. 점사가 잘못 나오거나 점괘가 잘못 나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는 거 하고 얼굴을 못 보고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 그거 차이지 딴 별 차이는 없는 거 없거든요. 없는데 꼭 구태여 꼭 한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상대의 눈빛을 못 본 거예요. 눈요. 눈을 마주 봐야 되거든요. 눈을 마주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볼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있어요. 눈을 마주 보면은. 마주 보면? 네, 눈을 마주 보면은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데 전화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눈빛을 못 봤잖아요. 그죠? 그 눈빛을 못 봐가 그 눈빛의 그 깊은 곳까지는 갈 수 없는 그게 이제 좀 그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 상담 말고 오는 게 점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? 말씀.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는 없어요. 오케이. 정확도는 같은데 네.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 사람은 눈빛을 쳐다보면은 네. 예를 들어서 전화 상담으로서는 한 30분 만에 끝난다 그러면은 네. 본인이 왔을 때는 그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면 시간이 한 시간 또 가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저도 이게 가끔 이 사람들이 문의를 하거든요. 전화 상담도 많이 하고요. 네. 근데 전개는 다르지 않아요. 전화 상담이나 뭐 사람 보고 하는 거나 다르진 않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느끼고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오시는 게 좋은 거죠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일단 전화 상담보다 직접 오는 게 낫겠다. 그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